100세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에게 가장 걸리기 싫은 질환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1위가 다름 아닌 치매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가 더욱 중요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딸 생일도 잊어먹고 저 생일도 잊어먹고 남편 생일도 잊어먹고 친구하고 개모임 하는데도 약속을 잊어먹고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보다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처럼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이며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배진원 과장과 함께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때문에 기억력이라든지 언어 능력 그리고 뭐 시공간 능력이라든지 주의 집중력, 실행력 등 이제 보통 인지 기능 저하가 일으켜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후천적인 다발성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매 질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퇴행성 치매로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루이체 치매, 전축두엽 치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라든지 내분비 대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간성 뇌증, 그리고 알코올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비타민 B12나 엽산 결핍 때문에도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치매의 원인은 이제 뇌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뇌세포 안에서 손상이 돼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치매 증상은 크게는 이제 기억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시공간 능력의 저하라든지 계산 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격이라든지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상행동 증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우선 기억장애로는 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거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뭐 물건을 두고 찾지 못한다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고요. 언어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잘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물건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거나 대화 중에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습이 이제 관찰이 될 때 일반적으로 청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초기 치매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잠자는 중에 잠꼬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꿈 내용을 막 몸으로 이렇게 막 몸부림치거나 몸짓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는 치매 증상이라기보다는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에게 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을 때 뭐 이것 때문에 치매가 오지 않나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있다고 꼭 치매가 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치매나 뭐 파킨슨병 같은 그런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을 때 잘 동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면 주기를 보게 되면은 REM 수면 단계에서 보통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몸의 근육이 풀려 있어야 됩니다. 이완이 돼야 되는데 근육이 이완이 되지 않고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꿈 내용이 소리로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몸부림치거나 누구랑 싸우는 것처럼 막 몸 흔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지만은 뭐 이거 자체가 있다고 뭐 치매입니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 우선 치매 치료는 크게 이제 원인적 접근 그리고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 원인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을 말을 하고요. 그런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은 뇌출혈, 뇌종양, 그리고 정상합 수술증이라고 해서 이러한 질환들은 수술적 치료로 이제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런 기저질환들을 조절함으로써 증상들이 진행되거나 재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 접근 이외의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경인지 기능 개선제인 콜린성 약품이라든지 NMDA 차단제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유로움이 가득한 수요일 아침, 처음 이 병원을 왔을 때보다 훨씬 안정돼 보이는 이선희 씨는 요즘 마음이 참 편합니다. 심해지는 건망증에 처음 이곳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이 나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약을 먹었지만은 치매가 조금 내가 생각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고 그렇게 해서 4월 1일 날 MRI 찍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두 개 가지러 가면 하나는 잊어먹고 하나는 생각이 나고 두 개가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조금 있어도 건망증인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와갖고는 조금 더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딸 생일도 잊어먹고 저 생일도 잊어먹고 남편 생일도 잊어먹고 친구하고 개모임 하는데도 약속을 잊어먹고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차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CT 찍고 검사 받고 그렇게 다 했지. 제일 힘들 때는 낳았는데도 어디 낳았는지 모르고 찾아서 헤매고 요 옆에 놔두고 찾고 사람이 거기는 진짜 치아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이 나이 돼갖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마음에 들었을 적에는 좌절감도 오고요. 남사스럽고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노? 자식한테 하겠나? 남편한테 하겠나?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은 이걸 헤치고 나가려 하니까 참 너무 버겁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치매 특허리란다. 참 너무 황당하다.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안 와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어쩌고 더 심해지면 어쩌겠노. 내 요양병원을 갖다 열 거가. 그렇게 물었어요. 뭔 엄마는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 혼자 스스로는 참 눈물도 나고요. 진료를 받기 전 여러 가지 기억력 검사를 받는 선희 씨. 기억력 검사는 조기 치매 진단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과정으로 검사를 통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변화를 추적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보여드리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볼까요? 모자, 고추, 넥타이. 우선 환자분들이 내원하면은 환자하고 보호자분 이제 통해서 병력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치매가 의심이 된다 했을 때는 간이 선별 검사를 하게 되고요. 간이 선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그때는 이제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정밀 검사라고 하는 건 이제 신경 심리 검사라고 해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가 되고. 그 검사상에서 인지력 저하가 관찰이 되면은 그때는 치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이 됐을 때 그런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뇌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라든지 그리고 혈액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해서 그 원인이 발견이 되면 그에 맞는 치료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약 드시면서는 뭐 따로 불편하시고 이런 건 없으셨고요? 예. 뭐 기억력이나 이런 거는 뭐 생활하시면서 뭐 전보다 좀 더 불편하다든지 좀 나아졌다든지 그런 느낌 좀 있으십니까? 조금 차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이 네. 조금 나은 것 같으세요? 인지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네네. 거기 전에 것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제가 생각하기도 좋고 뭐 대화할 때 조금 막 이게
말이 좀 안 떠오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에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세요? 예. 그런 것도 좀 변하시고. 예, 그런 것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예. 눈에는 으르렁거리는데 말이 안 났는데. 네네. 지금은 조금 잘. 그런 괜찮으시고. 예. 뭐 물건 같은 거 두고 못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없으세요? 그런 거는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줄긴 예. 줄었네요. 예. 일단은 요 지난번에 검사하셨던 거 하고 예. 이제 약 드시면서 요번에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졌는지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고요. 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예전에 검사하셨던 거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요게 요번에 검사하신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인지 검사를 할 때 보는 항목이 기억력만 보는 건 아니고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실행 능력을 같이 다 같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보면은 뭐 주의 집중력이나 언어라든지 시공간 능력은 좋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억력이나 실행 능력이 좀 나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 약 드시고 하면서 요번에 검사인 거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기억력이나 그다음에 시공간 그 실행 능력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보시기에도 뚜렷하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예. 그래서 분명히 약 드시면서 약에 대한 반응도 좋고 예.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크게 이제 불편함 없이 괜찮으시니까 약 용량은 뭐 더 올릴 필요는 없고요. 예. 지금 용량 유지하면서 지켜보고 또 중간에 정기적으로 검사해가지고 예. 또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까 봐. 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세요? 막 간에 피로가 온다 하든지 네네.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시네요. 예. 일단은 지금 드시는 이제 우리 치매 이제 치료제 예방약들은 예. 주로 간 쪽에는 크게 무리를 주는 약들은 아니라서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또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 인지 검사라든지 하면서 예. 혈액 검사도 하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예. 뭐 간 기능이나 뭐 갑상선 기능 이런 것도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은 약 계속 잘 챙겨 드시고 예. 일단 다음 달도 이제 외래에서 뵙고 예. 또 증상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예. 네. 우선 환자분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오셨었고 주로 이제 증상들이 대화 중에 뭐 단어가 잘 안 떠오르라든지 했던 말이 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물건 같은 것도 두고 찾지 못한다거나 뭐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갔는지 기억이 못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우선은 그때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했었고요. 인지기능 검사 상에서 보통 저희가 뭐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기억력, 그리고 실행 능력 다섯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억력과 실행 능력 부분이 정상 보이보다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검사를 통해서 경도인지장애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환자나 그리고 주변 보호자들이 기억력 장애를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기억력 호소하는 상황에서 내원해서 인지 검사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인지력 저하가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일상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신경계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경도인지장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인지장애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정신기능에도 영향을 주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초기 치매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인지장애하고 초기 치매의 주된 차이는 이러한 인지력 저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치매 전 단계이긴 하지만은 그냥 놔뒀을 때 치매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 치료제를 당연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당뇨나 이제 수면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약물 조절도 같이 해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뇌혈관 질환 같은 게 생기면 다시 또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방적인 조치 그리고 수면장애 같은 경우에도 수면장애가 지속이 되면은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수면장애도 약물로서 잘 조절하면서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초기에 빨리 약물을 썼을 때 치매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약을 빨리 쓰면 쓸수록 결국에 신경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초기에 사용할수록 진행되는 것들을 빨리 막을 수 있고 효과가 좋다는 것이 전체적인 대규모 연구나 그런 논문을 통해서 일단 발견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진단을 하는 것이 빨리 진단할수록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이제 신경심리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인지력 저하를 계속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를 보고 만약에 호전과 악화를 봤을 때 기존 들어가던 약물의 용량을 조정하거나 약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지금 이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들 그런 이제 당뇨라든지 수면장애들을 조절을 해서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어떤 치매가 발생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또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 정신없으면 못 챙겨 먹잖아요. 그거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줘요. 먹고 나면 마음이 편고 또 뭐 전에처럼 막 왔다 갔다 이래 하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달력에다가 이제 내가 메모를 해놓거든요. 매달 며칠 날 어디 가야 된다. 뭐 어떻게 스케줄을 이제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쳐다보면서 달력에 안 적어놓으면은 저는 책 적은 공책에 적어놓으면은 그거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 나설 수는 없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더 이상 진전 안 되고 내 정신 있을 때까지 제가 자식들 돌봐주고 손자들 돌봐주고. 뭐 부모의 책임과 임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정신을 꽁꽁 붙들어매야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놀러도 다니고 싶고 사실은 예. 공기 좋은 데 가고도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막 좀 그러고 싶은데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응급실을 통해 급하게 입원했던 허재영 아버님은 지금도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진행된 인지장애로 뇌경색 진단까지 받아 지금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혼자 지내고 있어 뭐가 문제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데리고 와 입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허재영 아버님. 현재 아버님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집니다. 어저께 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예. 중간에 뭐 깨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새벽에 좀 일찍 깨요. 조금 깨셨고요. 예. 그 밤에 머리 아프시던 건 좀 어떠셨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낫긴 나으시고. 예. 오늘 혹시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기억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병원 이름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고요. 여기 그럼 몇 층인지는 아시겠어요? 여기 4층. 우리 이제 어저께 우리 검사인 거 보면은 MRI 상에서 예전보다 그 뇌경색 왔던 병변 부분은 많이 좋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인지 검사했던 것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인지력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드시는 약물 잘 챙겨 드셔가지고 예. 뇌경색 같은 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금 잘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도록 지금 주사치료랑 약물치료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약 쓰고 하면은 전에보다 기억력도 그렇고요. 예.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약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이제 기억력 개선될 수 있도록 예. 주사치료할 거니까요. 예. 그때 또 한번 저희가 약 쓰면서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환자분 내원하셨을 때는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이웃들이 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갑자기 환자가 그 집 밖으로 이제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그 배회하면서 만났을 때 대화해보면 뭐 상황에 안 맞는 말이라든지 엉뚱한 이야기, 보통 횡설수설한다고 해서 조금 이상하다 해서 보건소에도 모시고 가서 보건소에서 또 보고 조금 치매가 의심이 되니까 그러면 검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혼자 계셔가지고 주변 이웃이 중간중간에 이제 집에 드나들면서 확인을 하는데 하루는 갔더니 집이 엄청 이렇게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고 꽃가지들이 밖에 나와 있고 환자분이 이렇게 막 뭐 횡설수설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서 그때 이제 저희 쪽으로 응급실로 이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는 건망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치매는 진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정상 상태에서 이제 뇌세포에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관적인 인지장애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검사상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도인지장애가 나타나고요. 보통 경도인지장애가 나타난 이후에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평균 10년으로 해서 이제 치매가 발병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놔둬버리면 초기에서 뭐 중기, 말기로 넘어가는데 그 나빠진 정도는 단계가 넘어갈수록 가파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진행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환자분은 이제 뇌경색이 진단됐기 때문에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 특히 이제 주사치료, 약물치료가 시작이 됐고 급성기 치료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혈전제는 드리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뇌경색 이후에 발생한 이제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도 뭐 신경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주사제를 쓴다거나 인지 검사 통해서 이제 약물로서 보통 콜린성 약물이라 하는데 그런 약물도 같이 투여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환자분이 병전부터 조금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약물로서 조절을 하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이런 거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주의 집중이 떨어지거나 하면서 인지 능력이 좀 더 악화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울증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같이 약물을 쓰면서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뇌경색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항혈전제 치료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약물치료 그리고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에서 3주 정도 진행이 되면은 종료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인지 재활치료 같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언어장애라든지 기억력장애 이런 것들이 보이면 당연히 이제 오셔야 되고요. 퇴행성 질환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발병한 이후에 서서히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눈에 띄게 인지력의 변화들, 뭐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뭐 길을 못 찾는다든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지거나 행동장애가 생기게 되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의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급성기 병변들, 특히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그런 뇌혈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급격히 발병하고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해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일 겁니다. 허재영 아버님은 뇌경색에 대한 약물과 주사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많이 좋아져 조금씩 대화도 가능합니다. 오늘도 주사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주위의 도움으로 문제도 빨리 발견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묵묵히 잘 이겨내리라 믿어봅니다. 일단은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그런 기저질환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약물치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담배를 끊고 금주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될 거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신선 야채라든지 과일 그리고 뭐 등푸른 생선 같은 그런 음식 조절도 중요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뭐 지금처럼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조기에 이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했을 때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치매는 치료 못하는 그런 질환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조기에 발견했을 때 약을 썼을 때 진행도 늦출 수도 있고 그러면 진행을 늦췄을 때 좋은 상태로 꾸준하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을 썼을 때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면은 일부 개선되는 부분도 분명히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치료 못하는 질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버리시고 지금도 충분하게 좋은 어떤 검사라든지 치료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불편감이 있으시면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치매는 고령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치매는 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한 빠른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